모모. 모충기 달피. 어?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모모입니다. 제 꿈은요, 저 핑크색 옷을 입는 것이 제 꿈이고요. 그리고 제 건식색이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남녀도 이제 핑크색으로 또 만들어주신다고. 더 두껍고 크게 베개도 세트로 베개가 오다가 들어가네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도 정말 잘 쓰겠습니다. 자기 피할 시간에 왜 친구 세트를? 자, 슈더컴이 알려준 모모의 데이터. 댄싱 모신 모모 개인 댄스 강습소를 오픈했다고 해. 야, 그럼 제자들도 있다는 거네. 지금 모모가 제자들 자기 이름을 걸고 안무 강습 영상을 올리고 전 세계 트와이스 댄스 대회를 연다. 라는 네. 진짜? 소문이 네. 되게 많아. 그 컴백할 때마다 그 곡을 이제 알려주고 사람들 올리면은 제가 직접 뽑아서 뭐 상품을 준다. 야, 진짜 매니저들한테도 안무 개인 강습을 했어? 네. 영상이 또 화제야. 앞으로 나가요. 전체 매니저 맞네. 매니저들이야? 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자, 그럼 확인해봐야지. 자, 여기 매니저님 지금 오셨어. 한번 나와보세요. 네, 나와보세요. 네. 네. 매니저님. 자발적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아니, 회사에 방, 뭐 지침이 있었습니까? 방침이에요, 뭐. 솔직하게. 양 매니저님? 네. 예, 모모랑 무슨 친구 보내시고 계십니까? 아, 네,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자발적으로. 전혀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자발적이라는 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모모 선생님 어때요, 스타일이? 아주 잘 가르치고 토닥토닥 하면서 네, 아주 잘 끌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되게 좀 경직돼 있는 상태로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으면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야, 그러면 일단은 봅시다. 우리 모모와 우리 매니저분들의 콜라보 팬시 한번 보죠. 팬시 잘하시는 분에게는 A부터 F까지 저희가 저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금 모모 댄스 강습소에서 춤을 배우고 있다. 재현 잘 맞았다. 나름 동선이 있네요. 네? 팬시 한번 볼게요. 할 수 있어. 음악 줘. 그러면 매니저분들 그리고 우리까지 해서 이번 힐 스페셜 직접 모모쌤한테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 이번 신곡 어려운데 자, 다 같이 할게요 우리 여섯 명이 자 힐 스페셜 그 후렴도 한번 배워볼까? 예. 네, 후렴 일단 시작 전에 이게 있어요. 시작 전에?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땅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려요. 내려요. 땅 내려요? 네, 내리고 팍 올려요. 팍 크로스 올리고 올리고 또 올려요. 올려요. 네, 이건 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지금 이게 안 닿는데 어떡하죠? 진짜로요? 네, 이게 좀 안 닿는데. 그거는 오케이, 했어요. 일단 해봐요. 네, 올리고 이렇게 할 때 포인트가 약간 이렇게 오른쪽을 이렇게 봐요. 네, 그리고 약간 섹시한 척을 해야 돼요. 섹시한 척. 네. 그리고 웬오 웬오 하고 딴타 딴타 오 섹시하다 돌려 역시 섹시코 오 돌려서 따 하고 뛰어
짜짜짜 짜짜짜 그 다음 동작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짧아서 그래. 아 진짜요? 네, 좀 더 가야 돼. 이렇게 앉았다가 짠 짠 돌렸다가 돌렸다가 이렇게 하고 하고 하 하고 하하하하하 하가 몇 번 나왔어요? 이게 한 5초 5초예요? 자 가보죠. 자 자 음악 줘. 무조건 해줘야 돼요. 아. 엔딩에서 욕심이 살아요. 자, 우리 모모쌤에게 A! 아, 우리 매니저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자, 다음. 나연이 PR 30초를 해줘. 안녕하세요. 국민 후원자님. 저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저는 컴백하면 곡 소개를 잘할 수 있고요. 저는 저예요. 저는 저예요. 저는 나연이에요. 오케이. 저는 저예요. 아주 인상 깊었어. 자, 슈더컴. 자, 슈퍼 더 컴퓨터에서 뽑아온 나연이 데이터는 바로 이거야. 나연이는 나노 단위의 기억력 소유자. 원스들 사이에서 나연이가 이제 초능력급 기억력을 가졌다는 소문이 굉장히 파다하다는데 팬사에서 팬들이 예전에 어디에 왔었는지 어떤 선물을 줬었는지를 다 기억해낸다고 그래. 진짜야? 진짜? 제가 저도 놀랐던 게 지우에 관한 옛날 퀴즈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 기억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기억나? 어떤 지우, 거? 지우에 관련된 퀴즈. 그러니까 지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 옛날에 말했었던 뭐 좋아하는 영화. 그러니까 프로필 이런 거를 다 그냥. 네. 멤버들에 관한 거는? 그러면 우리 나연이가 기억하고 있는 트와이스 멤버들에 대해 가장 오래된 기억. 예를 들면 뭐 쯔위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쯔위가 그 저희 월평 MC 봤던 건 기억해요. MC를 봤어? 저렇게 예쁜 애가 어디서 봤지? 그 생각했어요. 아 정연이가 빨간 소주 입었어. 청반바지. 와. 그건 열고 들어왔어. 빨간 후드에 청반바지. 와, 빨간 후드에 청반바지는 되게 좀 진짜 기억력 극대한 건데. 지호는 피아노 치고 있었고. 처음 만난 날이? 처음 만난 날이. 채용이는? 채용이는. 오. 채용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채용이만 기억을 못해? 오, 이상하다. 다현이는? 채용이 다현이가 들어올 때 아마 제가 바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쇼케이스 할 때여서. 아, 근데 일단은 나연이가 기본적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네.